오늘 이거예요.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. 학부모 총회 때 오시면 뺑 둘러앉아. 뺑 둘러앉아서 좌석 배치 그렇게 하고 자 어머니들 바쁜 3월에 오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장점 담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장점 그 다음에 요건 사실 3번은 단점이에요. 단점 근데 단점을 우아하게 표현했어요. 자녀에게 기대한 점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에 대한 건의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. 그렇게 하면 저는 보통 한 15분 이상 오시거든요. 저거 한 분이 한 2분 잡으면 그래 봐요 한 시간은 안 걸려요. 이렇게. 그리고 저는 뭐 하냐 열심히 적어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2차 부모총회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? 6월달에 수업공개한 날 그날 또 저는 학부모총회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차 학부모총회 때 했던 얘기죠. 어머니들 자세가 다르죠? 2차 학부모총회.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어머니 안경훈이 이런 말씀하셨죠?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죠? 쭉 얘기하고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 안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학부모와 한 편이 되도록 이렇게